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신라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라호텔 정식당 8선 가는 날이고요. 8선 32번째 방문입니다. 오늘은 8선에서 좀 맛있게 먹었던 거를 중심으로 해서 먹고요. 제가 맛있게 먹었던 거로만 다루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먹어본 거 메뉴 하나 추가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선 맛있게 먹은 거 위주 신메뉴 하나 해서 4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8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선 테이블의 빈 꽃입니다. 흔히 차슈라고 많이 표현되는 돼지고기 바베큐의 소짜입니다. 딤섬 먼저 먹고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먼저 나왔네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먹었을 때는 동그랗고 크게 나왔던 것 같은데 좀 두껍게 썰어 나왔습니다. 바베큐는 10피스 나오고요. 돼지고기의 두께를 감안한다면 꽤나 든든한 첫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선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메뉴 중 하나고요. 정말 광이 번쩍번쩍 났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이 반짝거리는 고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돼지고기는 칠레산을 쓰고 있고요. 고기 자체는 겉면이 쫀득쫀득하면서 달달하고 고기 안쪽은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아, 확실히 맛있어요. 오랜만에 다시 먹어도 이 만족감을 주는 바베큐 요리입니다. 소스 속에서 느껴지는 달달한 맛과 고기를 씹으면서 조금씩 느껴지는 짭조름한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기 요리라서 부담감 있는 메인 요리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요리는 전체 요리라서 같이 나온 야채와 함께 먹어주면 좋습니다. 소스와 함께 버무려진 것이라서 차슈와 함께 먹어도 전체 요리가 담당해야 할 입맛을 돋구는 역할 제대로 해주고 있어서 좋고요. 차슈에서 느껴지는 수 있는 다소 느끼함이나 짠맛이 상쇄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8선의 식사 메뉴 중에 바베큐 볶음밥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8선의 볶음밥과 차슈를 둘 다 커버하겠다 생각하고 주문하시기보다는 차슈는 따로 주문해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가능하면 두 명이서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메뉴부터 이걸 먹었더니 생각보다 배부르더라고요. 두 번째로 먹은 메뉴는 딤섬으로 소룡포 주문했어요. 이것도 8선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메뉴였고요. 딤섬 쪽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소룡포가 제일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했습니다. 3피스 나오고요. 크기가 크고 무게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젓가락으로 만두를 들어 올려도 만두피가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탄력성이 뛰어난 딤섬입니다. 육즙도 충분히 들어있고요. 만두소로 들어간 돼지고기도 알차게 저미어져 들어있습니다. 생강채가 들어간 간장 소스 제공 되니까 기호에 따라 찍어 드시면 좋고요. 두 번째 소룡포는 한입에 먹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열을 식힌 후에 한입에 먹으면 8선 소룡포의 진가를 알 수 있거든요. 육즙이 입에서 팡 하고 가득 터져 나갑니다. 예전보다는 육즙이 줄어든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직도 가득하고 만족감이 높아서 소룡포 기대감을 상당히 충족시켜줘요. 간장도 살짝 쿵 찍어주고 생강채 살짝 올려서 한입에 먹어줬습니다. 맛있어요. 메인 요리는 처음 먹어보는 걸로 주문했고요. 늘 궁금해하던 해산물 누룽지탕으로 주문했습니다. 뜨겁게 달군 파차이에 누룽지를 넣고 해물 소스를 부어 잘 저어서 그릇에 담아주더라고요. 해산물 누룽지탕 소짜로 주문했고요. 소짜가 2인분 기준인가 보더라고요. 원래는 그릇 두 개에 담아주는 편인데 특별히 양을 더 주셔서 두 그릇 반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늘 다른 메뉴나 코스를 먹으면서 8선에서 해산물 누룽지탕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는데 소스 부어줄 때 그 뜨거운 파차이와 소스가 만나면서 소리 되게 크게 들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직사를 천천히 해서 그릇에 열이 식었는지 그렇게 효과음이 큰 것 같진 않더라고요. 기분 탓인가? 총 두 그릇 반 중에서 한 그릇 반만 제가 먹기로 했고요. 나머지 한 그릇은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기로 마음먹었죠. 누룽지가 좀 물러지긴 하겠지만 이런 좋은 요리를 저 혼자 먹기엔 좀 아쉽잖아요. 싱싱한 새우와 오징어, 관자, 해삼이 들어있는 누룽지탕입니다. 해산물만큼이나 청경채와 배추, 당근 등이 들어있고요. 누룽지는 대만산 쌀을 이용하고 있고 처음 누룽지탕을 만들어줄 때 누룽지만 생으로 좀 띄어 먹어보고
얼마나 바삭할까를 느껴보고 싶었는데 아 그걸 못해서 좀 뒤늦게 후회되더라고요. 소스에 듬뿍 담겨진 누룽지긴 하지만 먹어보니까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소스가 너무 맛있었어요. 음식감도 딱 맞고 누룽지도 조밀조밀하게 붙어있는 게 먹기 좋았습니다. 나중에 누룽지탕 먹어본 어머니께서도 소스를 상당히 극찬하시더라고요. 탱탱한 해산물의 쫄깃함과 청경채, 야채의 아삭함, 적지만 밀도감 있는 누룽지, 부드러운 탕 소스가 균형적으로 잘 갖춰진 누룽지탕이었습니다. 소스의 맛이 상당히 안정됐고요. 해산물 누룽지탕이라고 해서 너무 해산물만 넣어서 만들지 않고 야채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넣어 만든 것들이 먹는 사람들을 상당히 배려해서 만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식 해산물 누룽지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올 것 같고요. 어른들이 특히 더 좋아할 것 같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해산물 누룽지탕이었습니다. 후식으로 주문한 찹쌀떡탕 소짜입니다. 소짜와 대짜가 있는데 소짜만으로도 혼자 먹기는 벅찰 정도로 양이 많고요. 8피스 나옵니다. 얼음물은 찹쌀떡탕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스터입니다. 찹쌀떡탕은 말 그대로 앙꼬가 들은 찹쌀떡을 동그랗게 맛탕처럼 튀겨낸 디저트고요. 겉이 상당히 잘 굳어져서 딱딱해요. 포크로 강하게 찔러야 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하지만 얼음물에 담가 먹으면 겉표면은 더 단단해지면서 표면에 있는 달달한 맛탕의 맛은 중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식감은 살리고 단맛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겉은 단단하지만 먹는 순간은 바삭삭 하고 부서지고 내부는 또 상당히 쫄깃쫄깃해서 맛있습니다. 달달한 게 디저트 효과도 좋고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여의주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팔선 디저트 메뉴 중에서 무슨 무슨 탕으로 끝나는 메뉴가 좀 많아요. 한 4-5 종류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맛있고 양이 많아요. 사실 이 크기로 소짜가 8개 나오는데 대짜가 아마 12개 나올 겁니다. 소짜만 먹어도 한 끼에 충분히 배부를 정도라서 개인적으로는 이 메뉴만 소중대로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4개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처음 먹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메뉴는 팔선 디저트 중에서 끝까지 남았으면 하는 아주 제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매번 먹을 때마다 다 못 먹고 나오는 가성비 갑 디저트입니다. 오늘은 원래 지금껏 팔선 메뉴 맛있게 먹었던 거 특집으로 한번 다루고 그것만 다루기에는 뭔가 좀 보시는 분들에게 도전적이지 않아 보일 것 같아서 처음 먹어보는 단품 하나 넣고 그렇게 다 끝내고 팔선 리뷰를 잠시 쉬려고 했었어요. 이번 달에 신라호텔 멤버십 갱신 만료가 되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팔선은 오랜 단골 고객분들을 배려해서 일품 요리의 메뉴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본 코스 메뉴하고 계절이나 분기별 기간 한정 코스를 신메뉴로 보여줘서 기본적인 메뉴의 변동이 크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팔선에서 거의 3년 수련했으니까 1-2년 정도는 쉬고 다른 호텔 리뷰를 겉핥기라도 한 번씩 리뷰해주는 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팔선 시즌1은 이 영상으로 마무리 짓고 다른 호텔로도 여행을 떠나서 1-2년 뒤에 돌아와가지고 팔선 시즌2를 찍으려고 했어요. 어차피 기본 메뉴는 가격 변동밖에 바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전부터 저랑 자주 대화를 나누던 팔선의 직원분께서 고급 정보를 흘려주셔가지고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조만간 메뉴 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팔선에도 역대급 메뉴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캐치해버리는 바람에 아 이번 달 또 네 번째 멤버십 갱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갱신 안 할 줄 알고 연말 예약을 안 해놔가지고 연말에 팔선에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메뉴에 변화가 생기는 대로 시즌2라고 명명하고 다시 계속 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저는 이번 달에 갱신을 하도록 하고요. 최대한 빨리 팔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